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루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캄보디아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드캐슬의 선종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부동산을 소개하는 선종민 팀장입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영상은 여기 보레이 드캐슬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저희 드캐슬 보레이가 입주 시점이 돼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회의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지금 여기가 100% 다 분양이 됐대요. 그런데 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분양적인 홍보보다는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업이 현재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 또 네. 앞으로 저희 이제 2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회사가 얼마나 집을 잘 지었길래 캄보디아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걸까요?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몇 세대예요? 90세대야.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야. 캄보디아 내에서 뭐 1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있으니까. 90세대가 다 나간 거예요 지금? 100% 다 분양이 완료가 됐어. 캄보디아 사람들? 한국 분들도 좀 분양을 받으셨고 캄보디아 분들도 많이 분양을 받으셨고. 그렇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만한 단지에는 사실 이런 중앙 공원이 없어.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 집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기들이 이제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하고 간단하게 돌 수 있는 이런 지하식 보드. 분양이 다 된 거 맞죠? 여기 분양이 다 됐어. 아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입주한 지가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네. 일부는 아직 입주를 안 하신 분들 계시고 일부는 또 이제 임대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임대를 오신 분들 계시고. 그때 로어 줄. 코로나 시국에도 집을 산다고? 우리가 콘도를 이제 네 차례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로얄 고객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우리 드캐슬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사전 분양 때 이미 50% 이제 구매를 하셨어. 그래서 나머지 50%는 우리가 완공 전까지 다 분양 완료를 한 거지. 근데 아까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도 보레이들 짓고 있고 뭐 형네가 분양이 100% 됐다고 하는 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랑 뭐가 다른지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나? 아무래도 다른 프로젝트랑 조금 이렇게 차이점은 있는데 그 점은 내가 여기 샵하우스 들어가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여기 샵하우스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16만 불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한 20% 정도 올랐어. 그건 16만 불이면 싼 게 아닌 것 같은데? 캄보디아 시세 괜찮은 어느 정도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우리가 한 20% 정도는 조금 더 비싸. 근데 그만큼 좋은 자재들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분양을 받으신 거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비싼데도 구매를 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 너무 더우니까 좀 들어가서. 그렇죠. 아 진짜 더워. 다음에는 우리 저 부를 때 아침에 찍어요. 아 그래.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집 소개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플랫하우스들 중에서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집들을 샵하우스라고 하고요. 주상복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 집은 뭐예요? 신발 가게예요? 우리 꾸며놓고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직접 신발이나 이런 가방들을 판매를 하거든.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요거다, LED 등. 아, 우리도 이제 다 기본적으로 LED 등을 제공을 해드려.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 보통 플랫하우스에서 이 공간이 주방이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진짜 세련되다, 여기는. 실제로 우리 이제 구매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셔. 여기는 외관은 보레이 같은데 내부를 방문하면 콘도미니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 보면은 이제 이런 가구들 그리고 우리가 주방 후드,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런 자재들은 다 일반적으로 콘도에 들어가는 자재들거든.
LG다. 한국어가 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요, 캄보디아에 있는 그 한국어 찾기 이런 거 많이 해요. 중고 의류상 창고에 중고 의류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거기 해병대, 무슨 무슨 합기도 다 써져 있어. 이제 그런 거 중에 가끔 내가 살던 동네 주소가 나온다. 아, 수압 체크 중.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저함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 이런 네. 것들은 일반 고래인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거든. 그렇죠. 자, 이 화장실. 문고리 이런 게 좋더라고. 보통 이런 문고리도 대부분 이제 콘도에서 쓰는 그런 문고리고, 이 문도 PVC 이런 것들은 이제 고래에선 잘 안 쓰거든. 이게 물에 강하고 이렇게 변형이 별로 없어. 엄청 가벼운 듯한 느낌 난다? PVC가 가벼워. 아, 가볍고. 화장실은 이런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보통. 이쪽이 샵하우스에서 무슨 매장 공간이라고 하지? 여기가 뭐라고요? 매장이층이라고 하지? 보통. 매장이층. 아, 중층. 중층. 네. 그래서 각 방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다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캄보디아 집. 화장실이 전부 몇 개죠, 여기는? 화장실이 다섯 개, 그리고 침실이 네 개. 네. 주방이 하나. 여기도 작은 방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네. 여기가 이제 안방. 잠깐만. 화장실은 다 같은 구조인가 봐? 화장실은 다 같은데. 차이점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휴지거리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안 써. 로컬에서 이런 걸 제공해 주지 않거든. 그리고 수전도 조금 굉장히 좀 퀄리티가 수전? 떨어지는 거. 아, 요거? 이걸 수전이라고 하는데. 아, 샤워기? 이런 부분도 써야지. 그래 그래. 물 잘 나오네. 네. 네.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도기들을 썼어. 도기라고 하는 거는 세면대나 변기. 네. 여기가 안방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하자면은 이런 그 걸레바지라고 하거든. 여기 걸레바지를 우리가 다 콘도처럼 다 시공을 했어. 사실 작은 부분인데 일반 보레이들은 이런 걸레바지가 없어. 걸레바지 뭐야? 걸레바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물걸레 같은 경우 청소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호를 해주거든, 벽을. 그리고 등은 전부 우리가 LED 등. 다 설치를 했고. 저 장은 어떤 거예요? 제공이에요? 아, 이 장은 제공이 아니야. 다 해줄 순 없구나. 장은 아마 오너가 이렇게 다 저기 산 것 같아. 가구점에서. 우리가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건너편에 지금 집도 보이잖아. 네. 이 우리는 이 샤시를 국산 제품을 썼어. LG 하우시스 제품인데. 잠깐만요. 또 집 한 번 더 찍을게. 이게 샤시가 좋다고요? 우리는 그 국산 제품을 썼는데 네. 이 샤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소음도 더 많이 차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 열도 더 많이 차단을 해줘. 뭔가 묵직하네. 캄보디아에서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보레 솔직히 솔직히 이런 샤시를 그 설치한 보레는 없어. 아니,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국 집에서야 워낙에 흔한 거니까 그렇지. 별거 아닐 수도 있어도요. 캄보디아 집에서는 저는 10년 넘게 살아서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저기는 뭐 옥상이에요? 옥상. 올라가 볼까? 잠겨 있는 거 아닌가? 물탱크들이 다 있어요. 사실 물탱크는 우리가 기본이야. 여기 옥상 방수부터 해가지고 물탱크 이제 일반적으로 보레들의 신경을 좀 못 쓰고.
네, 집 구경 잘 해봤습니다. 뭐 생각했던 대로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근본적인 궁금증, 아까 봤던 게 뭐지? 샤시, PVC 문, LED 조명, 주방, 가구. 그런 것 때문에 집이 다 팔리거나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캄보디아에서 보통 이제 보레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이 지질 조사가 하지 않아. 이 나라는 지진이나 태풍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기술자가 이제 지질 조사를 하고 나서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타일링을 할 때 보통 6m짜리 그 콘크리트 파일을 받거든. 근데 우리는 9m짜리를 여기다 이제 시공을 했어. 그리고 한 보에 그 파일이 3개에서 4개 정도를 시공을 하는데 우리는 4개에서 5개 정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시공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집안이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지. 근데 캄보디아 구매자들이 그런 거를 메리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집 앞에 개인 정화조가 있어. 근데 그 보레일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아마 100% 공감하실 내용인데, 우기 시에는 이 1층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를 해. 물이 막 올라와, 오수가. 알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 정화조에서 물이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다시 역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다가 중앙 정화조를 하나 더 설치를 했어. 그래서 개인 정화조에서 중앙 정화조로 이제 다 오수가 그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모터로 다 그 하수구로 다 보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알겠어. 그 혹시 자료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줘요. 어, 그 자료. 근데 이게 듣고 있으니까 좀 재미없어. 아니 내가 유튜브 PD 입장으로서 뭐라고 할까, 좀 더 리얼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업자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물론 형이 혹시 입주자, 지금 입주가 시작됐다면서. 시작됐지. 뭐 한국인도 괜찮고 캄보디아인도 괜찮고. 입주자들 이 인터뷰 간단하게 여기서 진행하는 게 어떤지 해줄 수 있나? 한번 내가 직원한테 한번 전화로 한번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 계획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니야, 좋아하실 분들 있을 거야. 아, 그럼. 그런데 저는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나도 듣고 싶어 솔직히. 어떤 그 헬로 라카. 뭐래 뭐래? 네. 아, 된대? 땡큐! 땡큐, 베리 굿. 이제 캔 나갈까요?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 네. 커튼샵이네? 커튼샵. 선물 입소. 썸룸 칸, 띠룸 칸. 여기 뭐 화장품 파나? 화장품도 파네. 큰형주 유튜버. 아, 내가 여보하러 민비과도. 내가 날 그러면 거래 썩는 비어. 너희 뭐지? 난이 왜냐? 하이 미엔 루 코스메틱 미엔 제브 페레 마벳 목. 정 정수호다의 영스콜. 아, 영당 댓글로 묻는 댓글로 묻는 고래 상성. 자, 스콜. 스콜 좀 봐. 리카소 낭 đời xa tha bong sậy nưng ở nơi trong condo. Tên condo គាត់ một cái đai biên tầm hôm chieng 200 chieng mét kare. Cha. Và. Trong suo hai ni je smart trong ko ban dai we a moment psi sport chom chom ai te ni je smart trong mo mul la hai ai sampra chat ten ticket pore ticket nưng. Cha.Đại xa tha nhục nâng xử lãnh bộ đấy đi ca sổ nâng đại xa viên xùm nóng viên bữa tơ viên răng mồm. Hay nam buổi tiết khơi rò bò đại đạn nâng nông tiền nâng cứ sợ ta lò lò đạn rò bò mò bì cổ rế thua chạy khẻn bài ao ấy miên cho chạy khẻn non chô chẳng á. Chẳng hãy thua nhông cất tha xùm nóng nâng viên lò chơi xùm nóng đó tay tiết.
문 넘땐 대안은 영 끝구 쩌라네 뭘 그런 문 쌤쌤 다해 앗 끝에 쳐 넣고 알루타 바가 탄 필립 막가 뭐 프로 듣게 쓰는 그 비문 뭔다 할투어 보레이다 또 영 어성 사이때 똑적 자 똑적에 사진 트럭 내 컨도 정어 바 쪽 꼰 비밭 꼰 비밭 꼰 비밭 뭐 너 니 도이 비 메롬 타 히엔 까나유 việc đáy bay mà khăng lịch chẳng hay ở thơ từ bộ rồi bây thơ từ bộ tất ai chìm trồi tất sạch màu chẳng dương mi vị thị xa tầm nước sai tầm nước sai dương toàn dương thơ từ bộ của việc đáy bay tầm bộ khăng nữa hay khăng lơ nó cột đáy đè khăng lơ nó thở thơ từ bộ thêm và cha chip jom 가격이 비싸도 품질을 신뢰하니까 hay việc quạt thà việc nôn dương bay đè nhom plasma ti tăng nó cứ đại khắc mình tên mấy chồng? Đại sao viên nhiều chung bình đang kê màu kê màu cắt mới tô mới tô món sâu ô phong nhận mấy cái viên chớn mà tô làm kê chanh chô chân tớ phía và đông đang màu ồ cả vì muốn ọt sợ đạch khăn là khai đạch khăn 여기로 장소 바꾸고서 더 잘 장소 잘 된대요 괜찮네 이것도 근데 나는 나는 유튜버니까 네 아니 솔직히 프놈펜 이 시내 쪽만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도 사인 속 살잖아 사인 속도 좀 외곽인데 여기는 조금 더 빠져나온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된다는 그 말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안 믿겨져 근데 나도 주변에 이렇게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온라인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된대 오히려 온라인 쪽이 그건 그렇죠 근데 뭐 지금도 이런데 더 집들 많이 짓고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붐비는 그런 지역이 되겠네.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그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미리 선점을 했네. 한 가지 궁금한 거 우리 아까 우리 아까 얘기 안 했던 건데 임대료. 임대 시세가 뭐 샵이랑 링크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월 한 600불 정도 해. 하나가. 그죠? 하나가. 그리고 안쪽에 이제 플레이트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한 400불에서 500불 사이. 네, 알겠습니다. 어꾼들한 조금 썸 피해요. 봐. 그거 저 내려 뵙고 타. 썸 타고. 촬영 마치고 기념 촬영 중.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네. 굳어 있죠? 입술이랑 혀가. 들어가서 클로징 그래요. 찍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은 보레이 드캐슬 집의 외관은 뭐 캄보디아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플랫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집들과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뭐 자주색 페인트는 예쁘더라. 근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특히 샤시가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많이 신경 썼구나. 그리고 형이 아까 말한 그 정화조나 철근 공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떻게 캄보디아 고객들에게 이게 어필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좀 궁금했었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아까 인터뷰해 보니까 입주민이 드캐슬이 지었다고 하니까 샀다. 그러니까 이 드캐슬 한국 기업의 브랜딩이 잘 됐나 보네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고객분들이 이제 신뢰를 받고 분양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는 그 다음 프로젝트도 그렇게 더 잘 만들어야겠다. 사실은 이 브랜드를 계속 브랜딩해서 더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나도. 그죠. 네, 사실 오늘 인터뷰 일정도 잡아왔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형네 사무실로 갈까? 아니면, 네. 근데 무슨 얘기 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보레이를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